봉산성 아래쪽에 지금 와 있는데, 금강하고 수변 쪽으로 잉어들이 한두 마리가 보이네요. 천천히 하류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. 봉산성 성터 문 앞에까지 갔다가 다시 출발했던 신관 공원 쪽으로 돌아갈 겁니다. 지금 아주 낮은 쪽에 버드나무가, 오래된 버드나무가 아주 많이 있고, 잉어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. 그런대로 강을 투어하는 느낌이 나는데, 물만 좀 깨끗하고 주변이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. 금방 여기서 잉어가 어딘가로 가버렸습니다. 잉어가 휘젓고 지나가니까 바닥에 있던 잔유물이 올라왔습니다. 봉산에도 고라니가 있을 것 같은데, 좀 패들링을 했다고 땀이 조금 나네. 작은 날파리들이 많이 있네요. 하천은 더워지면 날파리나 모기떼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통화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게 단점이기도 하고, 바다는 그에 비해 시원하고 파리떼나 모기 같은 날파리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점이 좋습니다. 하천 투어는 아마도 4월에서 5월 중순까지가 아마 가장 적기일 거 아니에요.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금방 숲속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데, 고라니일 수도 있고. 소리가 났습니다. 아주 비탈되어 있는데, 염소인가? 봉산성 약간 북쪽으로는 그냥 산이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. 나무에 걸려있는 비닐 같은 경우 밤에 보면 꼭 귀신처럼 보입니다. 사람 모양을 딱 하고 있는 나무에 걸려있는 비닐이 밤에 보면 딱 처녀 귀신 같은 모습을 하고 있게 됩니다. 봉산성이 지금 보이네요. 성문이
보이고 있습니다. 1차까지만 봐야 되겠네요. 물의 흐름이 지금 이쪽도 수심이 깊어 보이지 않아서 그게 문제네. 세계문화유산공산성. 공산성은 돌로 축조된 성이네요. 돌을 이용해서 또 금강을 애두르고 있어서 아주 육중지라고 봐야 되겠네요. 금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공산성을 보는 공산성의 모습입니다.